제가 여러분 들어오시는 문 앞에서 잠깐이나마 오늘의 출연 가수분들에게 혹시라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몇몇 분 좀 적어주신 분들의 좀 글들을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고 다음 무대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미기 씨가 또 큰 언니로서 네.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에게. 사실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이든 아무튼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이든 사실 다 똑같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고 당신의 같다. 마음이 내 마음인 우리 모두가 고생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그치. 사실 살짝 예민해지거나 네. 피곤해지거나 이래도 아, 저 사람도 내 마음과 같을 수 있다. 우리가 같이 힘들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서로 위로의 말을 좀 토닥이면서 건넸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표현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 진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지만 네, 여러분도 힘드시고 사실 저희도 힘들고요. 네, 여러분도 힘들고요. 우리 그러니까 조금만 안아주자고요. 여러분 맞아요. 사랑해요. 야, 감사합니다. 야, 토닥토닥 우리 토닥토닥 같이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힘이 날 수 있는 오늘 콘서트가 그런 의미에 가장 가득한 콘서트이기 때문에 아마 기운이 날 것 같아요. 자, 우리 신성 씨에게 또 궁금한 점 남기신 분 계시는데 그래요? 신성 씨 네. 신체 부위 중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라고 이거 누가 썼습니까? 앞에 계신 분? 그럼 직접 앞에 나갈까요? 그렇죠, 아, 네. 보여주실래요?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어디인가요? 네. 네? 갑자기 뭔가 뭐 하실 줄 알고 뭐 이런 걸 하라고요, 뭐 이런 거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어디입니까? 그냥 뭐 일단 키 자신이 예 이렇게 좀 키가 제가 네. 신장 사이즈가 185cm입니다. 와 네. 자신 있는 거 남들 어디 갔을 때 남들 뭐 잘생겼다 할 때 저는 내세울 게 키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은 나가신 김에 네네. 그 다음 질문까지 거기서 좀 받아주실래요? 아, 그래요? 네, 신성 가수님 네. 혹시 야구 시구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보내셔도 돼요. 시구 포즈까지 좀 보여주시고 들어오세요. 야구 시구 시구 포즈. 자, 야. 오늘의 시구는 사랑의 금메달 가수 신성 씨가 함께 하십니다. 신성 씨의 시구 시작합니다. 다 사인 받죠? 사인 받습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시구 갑니다. 시구.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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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 아주 그냥 완벽한 질문 해결해드렸고요. 그리고 이 질문은 뭐 어떤 한 분에게 지칭한 건 아닌데, 결혼하면 살고 싶은 곳 어디인가요? 저도 그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신 분 계시는데, 이 질문은 공소은 씨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결혼하게 되면 살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제가 결혼하면, 네, 결혼하면, 네, 제 여수에 와서 살겠습니다. 아, 역시. 역시. 어머니가 결혼 얘기 큰 박수를 치셨습니다. 예. 아주, 엄마 미안해. 아주 기뻐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께서. 감사합니다. 아, 자, 뭐 많은 분들께서 함께 또, 예, 질문들 남겨주셨는데, 이 질문들 또 잠시 또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또 함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 무대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우리 미기 씨가 무대를 준비하게 되는데, 네. 야, 가요계의 코뿔소와 같은 그녀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운이 넘치는 그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운을 쏴드리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수 미기 씨의 무대로 이어가 볼게요. 박수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도약 같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
사랑의 잔을 맞추시는데. 자, 그럼 빠른 게 아무래도 신나시겠죠? 조금 더 맞춰볼까요? 한 요 정도 비트로. 자, 함께 하는 게 또 재밌는 거죠. 자, 요 정도. 자, 박수 들어가세요. 월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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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과연 무슨 노래가 나올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입술 안에서 말을 해. 나 없이 못 산다고. 나만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애원할 때가 눈앞에 있을 때가 따뜻한 봄날인 거야. 거울 앞에서 말을 해. 내가 제일 예쁘다고 내가 제일 매력있다고 혹시나 해보지만 혹시나 기대만큼 원한 말을 들을 수 없어. 되다 보니까 희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 멀리 좀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 저는 희망가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그 공감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냥 힘내, 야 우리 잘하자, 힘내자, 뭐 언젠간 잘 될 거야 뭐 이런 파이팅도 좋지만 그냥 너도 힘들지, 나도 힘들더라, 우리가 생각하던 게 진짜 행복이었을까, 그런 게 진짜 희망이었을까, 뭐가 과연 희망일까라고 하면서 그냥 서로 같이 하소연하고 같이 안아주고 같이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공감이 좀 느껴져서 희망가를 제가 리메이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희망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힘! 그래도 희망, 그래도 힘! 좋은 기운, 미기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희망을 전달해주신 희망가까지 함께 불러주신 우리 미기씨의 무대에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아우, 보시는 분들이 진짜 표정들이 밝아지셨어. 그냥 어깨에 있는 짐들이 좀 내려온 느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이어가는 무대에 또 소개해드릴게요. 이분께서도 오늘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떡을 해오셔가지고 제가 점심 때 점심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떡을 너무 많이 시켜 먹었거든요. 자, 모셔보죠. 예준 씨, 여러분 박수로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준이. 네, 여러분 최고 친구 다 같이 불러주세요. 서울에 박수 주세요. 가슴에 바람이 분다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힘차게 달려온 후회 없는 내 인생 돈도 명예도 별것 없더라 힘이 들 때 기대면 어디든지 달려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대찬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함께 있어 나는 행복해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가슴에 바람이 분다 외로움에 눈물이 난다 힘차게 달려 후회 없는 내 인생 온 동명에도 별것 없더라 힘이 들 때 기대면 아낌없이 감싸준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대찬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함께 있어 나는 행복해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자 한 번 더 고맙다 친구야 다 같이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최고 친구 감사합니다 저기 뒤에 계신 궁선 누나 어머님께서 너무 신나게 이렇게 흔들어 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제가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저기 계시구나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공연한다고 어머니께서 네 대구에서 저 보러 오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 신나게 즐기실 수 있는 노래들로 제가 메들리 준비했거든요. 다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자, 연하의 남자부터 가볼게요.
부를 때 누나라고 누나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설레이고 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영혼을 흔들었어요. 아! 이제부터 동생 아닌 남자로 봐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조건 없이 다 드릴게요.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나는 연하의 남자. 자, 봉선아 연정입니다. 예쁜 누나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제가 제 예쁜 누나 이렇게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손 흔들어주세요. 어디 계세요, 예쁜 누나? 저기? 오케이. 찍었습니다. 손 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하라 부르리. 어차피 참지 못할 괴로움을 가슴 깊이 물들이고 수줍을 너의 고백에 내 가슴이 뜨거워. 터지는 화산처럼 부초 같은 내 인생이에요.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세요. 내 인생 곧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말리요.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야. 있으면서 살아보자. 천년을 살리요. 몇백 년을 살다 가리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맘 편한 무려. 아,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 보약 같은 친구예요. 네, 다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침에 눈이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지가 새 보약 같은 친구야. 하, 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노래 모두 끝났고요. 네, 다음 가수분들도 신나게 즐겨주시고 오늘 좋은 시간 보내시고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로트계 국민 남동생 이해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예준. 이예준. 야, 이예준. 아, 불꽃 남자야, 불꽃 남자. Yeah. 아, 열정적이다. 너무 멋있어요. 자, 우리 예준 씨의 무대까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어가는 무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원 플러스 원 느낌으로다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립니다. 두 분의 가수가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무대, 가수 신성과 유유미의 무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수로 정해주세요. 내 이름은 신성. 내 이름은 유유미, 유유미예요.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아, 유유미 찾아 가야해. 가야해, 가야해, 나도 가야해. 오늘도 우린 가야해. 여러분들 박수. 살구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수미는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늘 문틈 새로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다 같이요.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순이 찾아 가야해.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순이 찾아 가야해. 나도 가야해. 여러분 박수. 오늘도 우린 가야해.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숨을 찾아 가야해. 가야해, 가야해, 나는 가야해. 적 있나요? 나는 18세 이름은 순이. 나는 18세 이름은 순이. 아니 두 친구의 조합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우리 또 요요미와 신성의 엄청난 완벽한 무대를 만나보셨습니다. 18세 순이 너무 멋진 무대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요 감사합니다. 원래 이 비보이 춤을 신발 신고 해야 잘 되는데 구두를 신고 하다 보니까 근데 원래 더 잘하는데 아, 그러니까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제가 신성 씨 저거 하는 거 세 번째 봤는데 한 번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 여수 MBC 씨만 오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 오늘은 성공하라 했지 근데 오늘도 실패네. 그래 좋습니다. 자 신성 씨와 우리 요요미 씨 무대 함께 만나보셨고요. 자 이어가는 무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소원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다 이루어지길 바라는 공 소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언제쯤 웃으며 날 볼 수 있을까? 언제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땐 왜 그랬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사랑의 이별이 숨어 있는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날 위해 이제는 다 비워야 한대.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아직도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다음 곡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곡 소개하기 전에 아까 제가 약속을 드린 게 하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여수에 내려와서 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가능한 일일까? 제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지금 제가 서울이 아니라 홍성이라는 충청도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 그렇죠. 제가 그래서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홍성 바로 옆이 예산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고향 사람 만나네요. 네. 네. 그래서 홍성에 계속 살고 있는데 이거 여수는 서울에서 여수 오는 것보다 홍성에서 여기서 오는 게 가깝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2, 3년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니 그럼 그 충청도 사투리 가능해요, 그거? 충청도 완전 사투리. 가능하죠. 아이고. 그 정도 갖고 그래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죠, 제가. 오늘 무대가 절대 안 되죠. 나는 충청도요. 여기도 충청도요? 충청도요. 어디요? 지금 미안한데 여기 전라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과연 공소원이가 결혼을 하고 여수에 내려와서 사는지 안 사는지 계속 아시려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러면은 소원이 관심 갖고 봐주실 거죠? 제가 최대한 결혼을 늦게 해야겠어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게. 계속 관심 가져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곡 아까 여기 앞줄에서 되게 크게 외쳐주셨는데 제가 또 잘 못 추는 댄스를 했던 곡을 가져왔어요. 하얀한 사랑 들려드리고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많이 쳐주세요. 잊을 수 없는 정든 밤이여.
아니 왜 그래? 공손. 멋있다. 아 공손 왜 그래? 춤을 추셨어요. 아니 사실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어. 웬만하면 제가 멘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공성훈 거 보고 멘트 안 할 수가 없네. 너 원래 똑딱이잖아. 네. 원래 춤 못 추기로 유명하잖아. 너무 잘 추시는데요? 공성훈이 춤을 이렇게 춘다고요? 왜 그러죠?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제가 하이난 사랑을 정말 무수히 많은 곳에서 불렀지만 여수에서 처음 췄어요. 와. 아니 얼마나 이 콘서트에 공을 들였냐면 공성원 씨는 어제 여수에 와서 1박 2일째 지금 여수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열정 가득한 무대를 느끼셨다면 다시 한번 공성원 씨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소유미가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무대는 소유미밖에 남지 않은 시간. 저는 유미 씨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너무 예쁘고 귀엽고 노래 잘하고 착한 친구거든요.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속에 보이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바로 갈까요 유미 씨? 네네. 수은등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함께 따라 불러주세요. 마지막 무대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나요? 너무너무 행복하셨죠?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끝은 아니에요. 네, 오늘 저희 트로트 클래스 멤버들 다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저 소유미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네, 그러면 소유미 세 번 외치면서 다음 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사랑해요 소유미 우유빛깔 소유미 너무
예뻐 서윤이 합니다. 자, 사랑의 배터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손만의 위로만큼 치면서 함께 하실게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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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기분 좋으셨던 분들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소유미 씨의 마지막 메들리를 끝으로 오늘 함께 출연하신 모든 가수분들의 노래는 다 들었습니다. 오늘 뭐 정말 오랜만에 우리 가수분들께서 관객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맞이해서 함께하면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만큼 공연 한 곡 진행될 때마다 우리 가수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관객분들의 표정과 눈빛을 보면서 저 역시도 참 오늘 콘서트 하길 잘했구나 하면서 좀 가슴속에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셨다면 박수 다시 한번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출연하신 모든 가수분들 더 큰 사랑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아쉬움의 눈빛을 보내는 거 보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곡만 다 함께. 아, 좋죠. 어떡해. 좋아요. 괜찮겠어요. 네, 너무 좋아요. 노래하기 전에 네. 오늘 진행을 맡아준 우리 양성아 MC께 큰 박수 한번 부탁. 아, 됐어. 사랑해 성. 성이 사랑해. 마지막 곡은 많은 분들이 함께 다 할 수 있는 국민의 애창곡 남행열차 한번 달려볼까요? 괜찮겠어요? 네. 함께 하시는 분들도 박수 보내주시면서 마지막 곡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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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여수요. 여수요입니다. 후후. 내비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자찬 너머로 샤랄샤 으샤랄샤 민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후후 깜빡깜빡이 지리한 기억 속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잊지를 말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여러분들 화이팅 비 내리는 호남선 마지막 차 기적 속에 슬피 울게 좋아 으쌰라 으쌰 눈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그때 만난 그 사람 말이 없던 그 사람 자꾸만 멀어지는데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잊지는 말아요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만날 순 없어도